퉁퉁이에게 빌려주었던 책에 험담 적어놓은 게 기억난 진구. 그걸 퉁퉁이가 보게 되면 얻어 터질 걸 직감하는데요. 퉁퉁이에게 책을 돌려달라고 전화해보지만 아직 다 읽지 못해서 돌려주기 싫다고 하는 퉁퉁이.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퉁퉁이 몰래 책을 가져와야겠다며 투명인간이 되는 안약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바쁜 일이 있는지 급하게 도구를 주고 미래로 가는데요. 그 후 진구는 도라에몽이 준 안약을 눈에 넣습니다. 엄마에게 말하고 나가려는데 집 어디에도 안 계신 엄마. 신발은 있는데 말이죠. 진구는 집 밖으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거리에 사람이 없고 공터에도 친구들 한 명 보이질 않죠. 아무도 없는 거리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뭔가에 부딪힌 진구. 그리고 사람 없는 자전거가 혼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귀신이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죠. 사실 도라에몽이 진구에게 도구를 잘못 줘서 진구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구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 건데요. 진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퉁퉁이 집에 들어와서 퉁퉁이가 보는 와중에 책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고 자신이 써놨던 퉁퉁이 욕을 지웁니다. 그리곤 퉁퉁이한테 미친 듯이 맞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구는 갑자기 아프다며 의아해하죠. 그리고 나서 진구는 몸져 누웠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에 치익이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진구는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나고 비실이와 퉁퉁이에게 쫓기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혼나기만 하는데요. 모두들 자신만 미워한다면서 도라에몽에게 푸념합니다. 그리곤 이 세상이 꼴도 보기 싫다면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하는 진구. 도라에몽은 무인 드링크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걸 마시면 그 누구와도 얼굴 마주치는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이 넌 외톨이가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주의를 주지만 진구는 개의치 않고 약을 모두 마셔버리죠. 진구가 약을 마시자마자 방 밖으로 나가는 도라에몽. 갑자기 나타난 쥐 때문에 나간 건데요. 진구는 드링크의 효력 때문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때 갑자기 진구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에 진구는 당황하지만 무인 드링크를 마셨다는 걸 인지하곤 당당해지는 진구. 엄마는 진구 방문 앞까지 왔다가 전단지를 발견하곤 발걸음을 돌리죠. 공원으로 나가보지만 진구는 역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진구는 먼저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하는데 아무도 없는 이슬인의 집. 그 뒤로 책방에는 손님은커녕 주인도 없고 온 마을은 사람 한 명 없이 유령 도시 마냥 조용합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진구는 아무 집이나 닥치는 대로 배를 누르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진구. 진구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리 없다며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실 거라고 믿어보지만 집은 깜깜하고 엄마 아빠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구는 영원히 외톨이로 살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다가 울면서 잠에 드는데 진구는 평생 사람들과 마주치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될까요? 이웃 아저씨에게 골프 가방을 배달하라고 심부름 보내는 엄마. 진구는 웬일로 엄마 말을 듣고 순순히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요.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도라에몽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좋은 게 있다면서 도구를 꺼내는데 블랙홀 펜으로 벽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동그라미는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만 구멍으로 변하고 도라에몽은 골프 가방을 이 구멍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가방은 한순간에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죠. 물건이 들어간 후엔 수건으로 꼭 닦으라고 하는 도라에몽.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화이트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자 아까 구멍 속으로 들어갔던 가방이 튀어나오는데요. 도라에몽은 우주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도 있고 모든 걸 뱉어내는 화이트홀도 있다며 그 원리를 이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도구를 빌려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가는 이슬이를 만나고
이슬이를 도와주겠다면서 가방을 구멍 속에 넣죠. 놀란 이슬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친구는 괜찮다면서 이슬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구멍 지우는 것도 깜빡하고 말이죠. 그 후 이슬이네 집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하지만 화이트홀 펜을 잃어버린 진구. 그 무렵 진구가 지우지 않은 블랙홀 속엔 비시리가 빨려들어가고 퉁퉁이도 빨려들어가고 동네에서 공 차며 놀던 아이도 빨려들어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배달원에 군고구마 트럭, 심지어 엄마까지 산 채로 빨려들어갑니다. 결국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이실직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블랙홀은 물건을 먹을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화이트홀 펜이 없으면 빨려들어간 사람은 영영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도라에몽. 도라에몽은 빨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몸에 줄을 묶고 구멍을 지우려고 시도하지만 블랙홀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결국엔 블랙홀에 삼켜지고 진구도 함께 블랙홀에 삼켜지고 마는데 블랙홀에 삼켜졌던 사람들은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